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연습실에서 대충 녹음한 음원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태국, 대만, 일본 3개국의 초청을 받아 락스타의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만화책의 얘기가 아닙니다. 데뷔 전부터 이미 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전설적인 밴드 폼부스와 함께 일요일 무대 시작했죠. 자, 전설의 밴드 일요야 설무대 오늘의 주인공 폼부스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폼부스입니다. 전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폼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부터 쭉쭉쭉 이렇게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레이저라고 합니다. 아, 레이저씨.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리듬 기타를 맡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상민 씨. 네, 저는 리드 기타를 치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박한 씨. 네, 자,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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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네. 저는 드럼과 잔소리를 맡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최민석 씨. 네. 약간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보통은 기타 하면 기타의 누군데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예전 방식대로 네. 리듬 기타와 리드 기타를 나누셨어요. 아, 굳이 네. 그러는 이유가? 제가 기타를 더 잘 쳐요. 아, 그래요? 리듬 기타를 담당하고 계시는 상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작곡을 더 잘해요. 아, 그렇군요. 아, 다하겠다. 리드 작곡이 좀. 예전에 왜 보통 그 스쿨 밴드들 보면 예.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그 서로 그 치열하잖아요. 실력에 대해서. 네. 약간 좀 경쟁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는 퍼스트 기타고 아~ 너는 세컨 기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게 또 나오니까 네. 굉장히 아~ 반가운 거였죠. 이 시스템을 들으니까. 아~ 근데 약간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편의상 나온 건데요. 네. 그냥 편의상 부르기 쉬우려고 그렇게 한 거고 꼭 누가 더 잘 쳐서 그렇다기 보다는 아니야 네가 더 잘 쳐 김태우가 지금 뛰어주고 있잖아 좀 더 잘 친 거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 다른 분들은 다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혼자만 레이저예요 아 그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치고 싶어 한다 지금. 아이돌 흉내를 내고 싶어서 어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데 네. 아 광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어디서 제 이름을 얘기를 할 때 네. 되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광선이요? 관성씨요? 뭐, 아, 권선씨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주 제 이름을 좀 말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네. 레이저라고 하면 한 번에 다 알아들으시고 뭐 레이저 광선 뭐 이런 식으로 네. 본명은 뭐예요? 근데? 홍광선이요. 그래서 레이저인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홍광선. 네. 네. 아니 그 레이저라는 이름을 처음에 가지고 계시길 얼굴을 딱 봤어요. 레이저스러운가. 아. 약간 복태 이런 이름이 없대. 아이고 이런 농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왜 리더인 거예요? 아. 저 친구가 말이 가장 많고요, 우선. 예. 예. 그리고 뭐 이 밴드를 만들 때 이제 저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네. 다 데리고서 같이 밴드를 해 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저 친구가 이제 리더로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결성하게 됐던 주체였군요. 예. 레이저 씨가. 예. 아 그럼 리더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그 어떤 폼부스의 네. 그 일대기와 전설적인 얘기들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네. 일단 첫 곡을 예. 직접 라이브로 청해서 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스튜디오 좋죠? 너무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본인들 녹음한 데보다 훨씬 좋죠? 아, 물론이죠. 그렇죠.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맞다. 알겠습니다. 맞다, 맞다. 오늘은 드럼도 제대로 된 이 예. KBS에서 가장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제일 좋은. 아, 그럼요. 여기 오케스트라 와서 녹음하는. 와, 영광입니다. 자, 첫 곡을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Hey Girl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청해서 들어보죠. Hey Girl!
5, 6, 7, 하나, 둘씩 흩어져가는 사람들 보면 난 날라적해 할 곳 없는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너는 왜 Hey girl우와. 감사합니다. 야. 와, 진짜 잘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반으로 만들었는데 직접 네. 연주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그 외모만 보고 제가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아이고, 이런. 농담입니다. 연주 확 하는 순간. 오. 오,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 보이면서 아...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아, 예. 섹시해 보이고. 아, 네. 자, 펌부스의 네. 저희도 잘 합니다. 펌부스의 헤이 걸 직접 연주를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습 무지하게 하나 봐요. 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네. 원래 타고난 게? 원래 잘해요. 아, 원래. 자, 펌부스 여러분들께 이제 좀 어떤 지금까지 일대기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05년도에 펌부스가 결성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근데 펌부스 아까 그 레이저가 처음으로 밴드를 같이 한번 해보자. 예. 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제일 처음에 이 밴드들은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네. 우선 이제 광선이하고 저희 기타 두 명, 태우하고 네. 상민이가. 네. 먼저 이렇게 학교에서 스쿨 밴드를 하고 있었고요. 학교라고 하면 고등학교 네, 때? 고등학교. 예. 저희가 다 동창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 동창이시죠? 예, 예. 드럼만 빼고. 네. 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광선이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이제 밴드를 하다가 이제 서로 다른 대학을 다 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네. 보통 이제 스쿨 밴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때 밴드명이 뭐였어요? 밴드명을 때. 공개를 노코멘트로 네. 아, 그래요? 왜 되게 부끄부끄한 건가 보다. 부끄부끄. 아, 예.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예, 그런 건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그 밴드는 아니어서. 네. 약간 그런 밴드가 네, 있었고. 그런 밴드였죠. 뭐 예를 들면 뭐
락일레보다이 뭐 이런 거였나 봐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내려가 밴드 이런 거 같이 되게 유치한 이름이었어요. 예, 예, 예. 내려가 예, 밴드. 예, 예, 예. 내려가 밴드. 자, 내려가가 뭡니까 여기서? 그 애들의 뭐 말 의도로는 뭐 네. 이제 그때 뭐 형편 없었을 때 형편 없을 때 사람들 이제 내려가라고 막 소리칠 때 내려가 예, 이거 예.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예. 한 번도 그 팀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 본 적이 없고요. 어. 예. 그 이후에 이제 각자 다른 대학을 네. 또 갔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폼부스가 이 결성되게 된 계기는 아, 이 친구 셋이 네. 그 광선이가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셋이 밴드를 또 제대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네. 대학교 가서 이제 한 명씩 더 불러드리기 시작했어요. 상민이도 그렇고 상민이랑 맨 처음 했고 그다음 미국으로 유학 간 태우도 네. 이렇게 한국으로 불러서 예, 불러서 밴드를 하고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한 분 한 예. 분씩 좀 와라.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팀에서 이제 기타가 있는데 이제 각 포지션을 구하려다 보니까 베이스 자리가 비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이제 베이스 쳐보라라고 하고 아, 그 사이에 고등학교 때 이후에 각자 대학 가면서 이제 음악 활동은 안 했던 거죠? 그냥 예, 취미 삼아 예. 각자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뭐 연주하고 예, 예. 취미로 예, 예. 약간 영화 같다. 네. 어, 그래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베이스에 밴드에 관심이 많았고 네. 아 얘네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이제 저희 드럼 네. 그러니까 아는 저희 친구의 후배를 소개시켜줘서 네. 지금의 최민석이라는 드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모였군요. 네. 네. 그럼 폰부스라는 이름은 이제 확 발전했어요, 내려가에서. 아, 네. 예. 현재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아, 폼부스는 이제, 처음에 밴드를 다 모았을 때, 네. 무슨 이름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팀명이 막 여러 개 나왔구나. 네, 무슨 핑크 스파이더도 있어. 아, 진짜? 니네 몰랐지. 핑크 스파이더. 나도 몰랐다. 어. 핑크 스파이더도 있었고, 건파우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 그냥 불현듯 갑자기 노트를 끄적이다가 네. 폼부스 네 그냥 일단은 이름만 이게 괜히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나 차후에 내가 잘 나갈 때 왜 그렇게 졌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가서 만들어내보자 해갖고 일단은 폼부스라는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런 폼부스를 만들었더니 나중에 한이가 예,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참 잘 해놨더라고요. 베이스신 한이 씨가 예, 예, 제가 뭐라고 의미 부여해놨어요? 의미를 그러니까 폼부스라는 공간이 네. 그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 자체가 저희가 예. 옛날에 이제 뭐 아날로그 시대에 어. 그 안에서 사랑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합격하면 합격 축하도 해주고 기쁨도 나누고 또 슬프면 슬픔도 나는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감정이 복합적인 공간의 그 상징성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들을 한번 우리가 노래로서 한번 풀어보자. 어. 라는 그런. 참 말 잘해, 말 잘해. 네. 아, 참 네. 웃기고 있네요. 아, 재밌었나요? 결론적으로. 예. 자, 이래서 이제 폼부스가 네. 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폼부스에 제가 양력을 한번 쫙 좀 읽겠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고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예. 2005년도에 폼부스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예. 2006년도에 폼부스 결성 이후에 5만 명 규모의 태국 최대 락 페스티벌인 팻 페스티벌에 출연을 합니다. 네. 맞습니까? 예, 네, 사실입니다. 5만 명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어. 그러면서 태국 투어를 돌았어요. 예. 네. 아, 정말? 확실합니다. 태국 투어를? 예. 네. 정말 말 그대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네, 자, 그러면서 2007년에 거꾸로 네. 이제 한국에서 제 1회 EBS 공감 헬로 루키 출연을 합니다. 아, 예. 그럼 거기서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켜요. 예. 큰 반향, 네. 큰 반향은 약간 저희가. 아, 반향을 일으켰다, 맞아요. 네, 반향? 네. 네. 크진 않고 그냥 크진 반향? 네. 조금 반향을 않고. 일으켰다. 네. 네. 아주 소소한 반향을 예, 일으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오, 2008년에 5만 명에서 확 뜁니다. 15만 명 규모의 대만 최대 락 페스티벌, 호하이안 락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 출연을 합니다. 아, 예. 네. 예. 어, 맞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그때 아마 태국에 있던 5만 명이 아마 왔을 거예요, 저희도. 아,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원래 10만인데 어. 15만이 됐던 걸로 저희가. 그러면서 2008년도에 일본 7개 도시 12개 클럽 투어를 놉니다. 아, 예. 네. 그러면서 그 페스티벌 중에, 락 페스티벌 중에 가장 큰 페스티벌이죠. 일본 후지락 페스티벌에. 아, 예.
예,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차에선 통과하고 정말입니까? 네, 예, 예, 정말입니다. 아, 야, 4년 전 다 겪었구나. 예. 그러고 2009년도에 각 투어를 돈 이후에 대망의 첫 번째 정규 앨범 The Way to Live On. 리브온. 예, 리브온. 아, 죄송합니다. 웨이 투 리브온. 예. 네, 출시가 됩니다. 예, 네.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잠깐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화처럼. 네. 오히려 외국에서 먼저 각광을 받았어요. 네. 거기다 특히 동남아 쪽에서.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 외모가 좀 비슷해. 내가 차마 얘기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어떻게 해서 태국에 먼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네. 뭐 해외에도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국 그 네. 팝 밴드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에다 저희 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세계 뭐 각국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태국 친구를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이제 태국에서 음반사에 일하는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태국 올 생각 없느냐 그렇게 메일이 와서 네네. 예, 당연히 가겠다. 공연을 예. 가겠다. 예. 오. 그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태국에 공연대를 잡아주고 네. 저희 공연만 하고 왔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자면은 그냥 페이스에 올려져 있는 음악 단순한 한 곡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보고서 그냥 일단 와라. 네. 네. 저희 아. 뭐 동영상이나 뭐 그런 거 정도? 사진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음악만 듣고 오로지 네. 그렇죠. 태국을 갔어요. 예. 가서 무대에 이제 딱 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떨리잖아요. 그게 5만 명 앞에서 쓴다라는 거. 네. 데뷔를 그렇게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그거 어땠어요 그때? 쉬웠어요, 근데. 아 정말?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다. 저만 쳐다, 5만 명이 저만 쳐다보는 그런 기분. 그 기분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100% 차 올랐기 때문에. 아, 꿈을 이룬 것 같았겠다. 예, 네. 정말 네. 그 스타, 락스타. 락스타 같은 뭐, 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네. 진짜 뭐 무대를 정말 재밌게 맘 놓고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놀다 왔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태국 투어를 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15만 명 앞에서도 쓰고. 예.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좀 늦었어요. 예. 예. 이것도 좀 독특해요. 아 한국은 제가 또 너무 동남아 같이 생겨서. 아니 그러면은 맨 처음 그 폼부스가 결성되자마자. 예. 그래도 그 한국에서 작은 클럽 같은데 쓰진 않으셨나요? 네, 계속 쭉 활동했죠. 예. 클럽 활동도 네. 하고 네. 그 이후에 그냥 태국으로 또 예, 가서 예. 그런 큰 무대를 경험하고 오고 예. 그랬군요. 자, 근데 그 이제 그 일본에서도 7개 도시 투어를 돌았습니다. 예. 클럽 네. 공연도 쫙 돌고요. 거기선 사람 많이 왔나요? 그게 사람 많은 때도 있었고 예, 적은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평일이 껴있는 공연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12번의 공연을 연속으로 했거든요. 네. 예, 하루도 쉼 없이 그냥 연속으로 해갖고, 뭐, 평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사람들도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 공연도 있었어요. 거의 주말, 금요일, 뭐, 그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이제 네. 거의 꽉 차고. 마지막 공연을 할 때는, 그니까 이전에 공연을 한번 보신 분들이 네. 다시 찾아와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예. 펌부스는. 네. 네. 한 네. 번만 보여주면 끊을 수가 없구나.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분들과의 의사소통 같은 거는 어려움 없었어요? 어려움도 와. 좀 많았었죠. 정말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어갖고요. 네, 네. 예, 그래갖고, 아, 그냥 아는 일본어 몇 개랑, 영어랑, 예. 몸짓이랑 다 동원해갖고, 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도 생각보다 안 통하는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예,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까 보셨잖아요. 라이브 리브. 네. 자, 여기서 그럼 두 번째 곡을 네. 또 직접 연주를 청해서 들어볼게요. 자,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폼부스. 예, 두 번째 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꿈이 춤을 추도록이란 노래. 아,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어떤 곡인지. 이 아, 부제도 있어요. 예, 예. 우즈베키스탄 나리를 건너온 청년들이라는 부제인데요. 네. 그 가사, 그러니까 곡 자체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태우군이 네.
쓴 거고 가사는 제가 이제 붙였는데 네. 그 의미가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약간 슬픈 연민의 연민? 그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번 그런 모습도 한번 예쁘게 한번 되게 슬프지만 예쁜 글로 한번 써보자라는 긍정적으로 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예쁘게라도 꾸며보자라는 네. 식으로 해서 한번 써보게 된 겁니다. 꿈이 춤을 추도록 예, 잘 감상해 주세요. 자 들어보죠. 감사합니다. 야, 약간 뭉클하기까지 했어요. 그 다 같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 예. 막 그 뒤에 이제 코러스를 다 합창하면서 하는데 참 특히 막 그 상민 씨가 네.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아. 하더라고요. 코러스를 하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음정은 좀 가고. 아. 잘 못 불러서. 네. 근데 야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좋죠? 네, 너무 재밌죠. 음악 합주하고 그럴 때가 제일 좋나요? 공연하고 그럴 때? 공연할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공연할 때 예, 아무래도 잘 때가 최고죠. 아니,
저희 드럼이. 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저, 부산에 들어있어서. 아이고. 아, 민석 씨 심심하죠? 아, 여기 답답해 죽겠어요. 민석 씨만 집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 저희가 얼굴을 못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태여서. 아, 이런. 그렇습니다. 저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전화 연결. 시청자 참여? 시청자 참여. 민석 씨가 제일 동생이잖아요. 예. 민석 씨. 네. 그, 어때요? 지금 그 밴드 멤버들 성격은 어때요? 다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혼자 아니, 겪는 내가... 좀, 혼자 겪는 불이익은 없나요? 아, 그게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뭐. 어, 뭐야, 뭐.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꼭 뭐 시킬 때도 뭐, 먼저 갔다 오라고 그러고. 어, 심부름 시키고? 언제? 네. 어. 아, 아닌 것처럼 얘기 안 해 또 방송이라고. 어, 그리고요. 아, 얘기해봐. 뭐, 크게 나쁜 건 없었어요. 네. 어, 그래,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네. 아니, 근데 진짜 합주 같은 거 하거나 작업하다 싸우신 적은 없어요? 네, 싸운 적은 별로 그런 적은 예. 한 번도 없어요, 싸운 적은. 별로가 아니라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싸운 적은. 저희가 일단은 그냥 알고 지낸 지가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요. 아, 아.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 파악도 다 됐고 이미. 이미 뭐 서로 뭐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서로가 조심하고 딱 맞춰주고 다 쿨해요 다 성격이. 아 근데 그러면 좋아하는 음악들이 좀 그래도 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네 그건 다르죠, 좀 예. 다르죠. 어떻게 조율해요? 그런 조율하는 방법이 저희끼리 방금. 그냥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저희끼리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취향이 저절로 예, 저희끼리 알아서 이렇게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들이 다 25 동갑이십니다. 네. 예. 그리고 23 그 지금 민석 씨가 23이시고 예. 예. 태우 씨도 25 확실해요? 예. 저희도 가끔씩 좀 예. 보약 부작용인가? 제가 곧 수염을 깎고 나오려고요. 아, 그래. 아니 그 앨범이 나오게 된 과정이 예. 굉장히 험난했다고 들었어요. 아, 아니요, 그, 험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앨범 하나를 만드는데 좀 오랜 기간이 걸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저희가 녹음을 뭐 힘들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게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귀가, 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음악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일 좋은 녹음실에서 하고 네. 귀가 거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네. 녹음 때 어땠어요? 굉장히 저예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예산인데 되게 고퀄리티로 녹음은 그래도. 어, 정말? 네. 네. 어떻게? 이런 비슷한 이거 물론 이 환경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네. 이 스튜디오보다는 그래도 비슷한 환경에서 곡도 녹음해보고. 네. 예, 저희 그 프로듀서 형이 네.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적은 돈으로 네. 되게 잘 녹음을 끝마친 것 같습니다. 항상 인디밴드들이 그게 가장 힘들죠. 네. 꿈은 저기 있는데 야, 이게 녹음이 조금 힘들 그게 다 시간으로 다 네. 그만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앨범에서? 네, 너무 잘 나와서요. 아, 정말? 네. 항상 아쉽죠. 어. 뭐 결과물이라는 건. 근데 또 아쉬운 만큼 또 다음 앨범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게 확실히 생기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인디 뮤지션 혹은 밴드 음악을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서 인디 밴드로 그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든 점? 돈이 제일 문제죠. 돈. 그렇죠. 첫 번째요. 그렇죠. 음악으로 이게 생활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예. 뭔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대라든지 많죠. 그냥 그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동남아는 오히려 밴드들이 굉장히 대접하죠. 아, 예, 엄청났죠. 예. 그게 이제 주 메이저 음악이죠. 네. 일본만 해도 밴드들이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죠. 네. 와. 그러면은 한국에서 인디 밴드로 산다는 것이 가장 또 신나게 만들어주는 일은 뭐예요? 재밌는 일? 인디 밴드로 산다는 거. 없구나. 딱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무슨 그러니까, 이런 제약 같은 건 없고 저희가 쓰고 싶은 곡을 쓰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건 정말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되게 모순된 거예요. 예. 보면은. 밴드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되잖아요. 예. 돈이 되면 돈의 압력을 받아요. 예. 야 다음에 너네가 야, 이 정도 한 100만 원 벌었으면 다음 건 한 150만 원 벌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워낙 안 벌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서 록스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록스타가. 돈을 벌고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신을 잃지 않고. 예. 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폼부스를 설명을 하길,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열혈 락앤롤 청년들의 데뷔 앨범 전격 발매. 아. 라는 프로모션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폼부스를 생각하면 되게 투박한 어떤 이미지가 좀 있나 봐요. 어때요? 잊혀지고 폼부스처럼 네. 사라지니까 아주 투박하고 뭔가 좀 거칠고 막 그런 아, 쪽의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나 봐요. 거침보다 저희가 라이브에서 상당히 되게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뛰어다니고 저희가 되게 막 무대를 되게 넓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네. 막 노래도 되게 뭐 열혈도 열이고 열정적이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음악 제가 몇 곡을 들어봤는데 되게 트렌디하던데. 어떤 곡들은? 아, 네, 되게 모던한 느낌이 막 들고. 네. 근데 라이브는 저희가 라이브 때랑 앨범이랑 좀 많이 틀려요. 아. 네. 라이브는 확실히 라이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꽉 휘어 잡으려고. 원초적으로? 네, 아주 원초적으로 되게 클래식하게 락앤롤 느낌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거기서는. 네, 사람들을 꽉! 우린 락스타야 하면서. 어. 네. 무대에 올라가면 다들 락스타 같은 네. 기분으로 하시는 거죠? 네. 어. 알겠습니다. 가장 그 좀 좋아하는 밴드는 어떤 밴드예요? 좀 즐겨 들었던 음악들? 김현정. 아, 아. 김현정? 아, 그 열창 가수 김현정 씨요? 예. 네. 아. 멍해 그. 어. 예. 그리고요. 아, 오아시스도 오아시스 좋아. 네, 예. 많이 좋아하고요. 스톤 로지스나 뭐 레드 제플린 그 되게 좀 영국의 좀 클래식한 음악들을 많이 듣고요. 네. 최근에는 그 켈빈 해리스가 재밌더라고요. 어, 네. 어, 그렇게 좀 고등학교 때 내려가 밴드에선 주로 뭐 카피해서 했었어요? 아, 카피곡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엑시팬 거 막 했다고 그랬죠. 이런 안 했어. 안 했어. 어, 광선이만 해서 광선이만. 그때는 뭐 크라잉넛이나요? 예. 네. 뭐 패닉, 아, 패닉 뭐 이런 거. 아 진짜? 왼손잡이도 아, 저희가 공연 했었어요. 아 맞아 맞아. 패닉 노래 그래서 지우고 싶구나 그 과거를. 아니요 아니요. 그럼 패닉을 지우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아,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걸로 줄인 겁니다. 역시 크라잉넛도 이게 좀 부끄럽죠. 이걸 해서 한다는 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곡 또 예. 직접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네. 저 레이저가 모두 작사 작곡을 도맡아서 한 바로 명곡. 아, 명곡이요? 네. Time is over 들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아, 되게 묘해요. 네. 기타 리프가 사실 되게 예전 스타일의 리프잖아요. 예. 거의 방구차 리프거든요, 이게. 띵띵디리, 띵띵디리. 아, 그렇죠. 네. 그러다 B파트 띠디디디디 이렇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 첫 부분은 코르 그 아날로그 신스를 네. 조금 맞게 가져오셔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막 롤링스톤즈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들으면 진짜 요즘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 저 제가 들었던 음악이 다 그냥 어. 녹아 있는. 네. 아 명곡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곡은 별로예요. 네. 아무튼 하지 말자. 아. Time is over. 예. 너무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라디오 청구 좀 들으세요.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몇 번 들었어. 아 그렇군요. 예, 솔직히 몇 번. 어 들으실만한가요? 네. 아닌가? 네, 재밌어요. 네. 남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는데. 아닙니다. 아, 무척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오늘 또 일요일 젊은데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해주셔서, 네. 네. 저희 또, 저는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영광이고.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좋은 무대 또 꾸며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009년 폼부스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가 첫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에, 네. 이 1집에 2009년 저희 모든 사활을 걸고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수출. 네. 수출. 수출. 네. 수출 목표로. 네, 수출을 예. 목표로 네. 전 세계에서 저희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어. 네, 그것까지 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밴드든지 하나 좀 나와줘야 돼. 네. 아, 예. UK 차트에 한번 올라야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 UK 차트. 아, 미국 차트는 또 우리가 안 쳐주잖아요. 네. 아, 이런 음악은 UK 맞아, 차트가 또. 그렇습니다. 공연 계획은 없으세요? 공연은 항상 하고 있고요. 이제. 클럽에서. 예, 이제, 네. 이제 거의 주말마다 하고 있고. 네. 예, 이제 이번 달에, 아, 이제 끝났구나. 네. 5월 2일에 네. 저희가 레이블 저희 레이블이 하는 상상마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폼프스의 공연은 그래도 조금 부지런하게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죠. 네. 네. 클럽에서 자주 이렇게 또 뵐 수 있을 네. 것 같고. 예.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런 팀의 매력은 무대에서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러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치 우리가 카라의 노래를 들었을 때 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듯이. 자, 팝스도 예, 그런 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정말 힘들게 만든 앨범이잖아요. 예. 이 앨범 가운데 CD에서 네. 한 곡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저희 이번에 들으실 곡은 네.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타이틀곡 가로 챈스. 네. 예. 오. 알겠습니다. 오늘 아, 펌부스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석 씨. 네. 지루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앨범 가운데에서 Got a Chance 들으면서요. 오늘 일요일 설문대 폼부스 여러분들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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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곳 황금을 쫓는 꿈틀댄 곳
도시로 건조함을 지를 찾게 된 세상의 중심을 향해